1824년도에 페루가 얻었는데, 그게 자유를 얻었죠. 스페인으로부터. 그,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사비,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장군인데, 뭐 했던, 이끌었던, 뭐 이끌었던? Liberating Force. 그렇죠. 해방군을 이끌었던 이 장군이, 네, 요청했는데 뭘 요청한 거죠? 네, 회의를 요청한 거죠. 쓰기 위해서. 첫 번째 버전의 헌법을. 뭘 위해? 새로운 나라를 위해. 미팅 이후에 사람들은 원했죠. 뭔가를 하기로 원했죠. 특별한 뭔가를 하기로 원했죠. 이 사람을 위해. 보여주기 위해서죠. 근데 감사를. 뭐에 대한 감사? 모든 것. 내가 꾸며주는 거지. 그가 행했던 모든 것. 네, 그들 위해 행했던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들은 제안 제공했는데, 그에게 뭘 제공한 거? 선물 제공한 거야. 100만 대 100만 페소의 그 선물, 그 선물 제공한 거죠. 매우 큰 게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아, 이 사람은 선물을 받아들였고 물었죠. 얼마나 많은 노예가 있습니까? 페루에. 그러면 수동태죠? 그건 들었지. 뭘 들었어? 있다고 들었죠. 대략 3,000명의 노예가 있다고 들었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노예가 팔리는 것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알리려고 했죠. 대략 350페소입니다. 한 명당. 이 대답이 있었지. 그러면, 네, 이상이 말했죠. 나는 더할 건데, 말해봐 무엇이든지지? 필요한 무엇이든지 더하겠습니다. 뭐에? 이 백만 페소에. 당신이 나에게 주는. 그리고 난 살 텐데, 모든 노예를 살 거래, 페루에는. 그리고 set them free. 그들을 너 자유롭게 풀어줄 거란 얘기죠. 아, 이 가져오죠? 투야 진짜 죽어. make some sense 하면, 네,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죠. 의미가 없습니다. 뭐가 의미 없어. 한 나라를 자유롭게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얼레스 이프나시지? 뭐 하지 않으면? 모든 시민들이 자유를 또한, 네, 즐기지 않는다면, 네, 한 나라를 자유롭게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 문장.